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능엄경 제283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아나나, 그러한 것들은 모두 저 중생들 스스로가 지은 업부대로 가뭄된 것이니 열 가지 익힌 버릇이 씨앗이 되어 여섯 가지의 교보를 받나니라. 강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하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나나, 그 다음에는 이제 지옥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까는 정상에 대한 열 가지로서 설명을 한 것은 총론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강론에 대해서 지옥과 아귀 같은 것을 낱낱이 이제 지옥, 아귀, 축생, 여기에는 삼계, 육도가 다 나와요. 인간도 설명하고, 친선도 설명하고, 더 나아가서는 천상도 28천을 다 설명합니다. 능엄경이 그래서 굉장히 세밀하죠. 아주 최상승 진리만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게 사법계죠. 지금 말하면 이것을 사벽고래요. 삼계 육도 전체를 다 사법계 일사자 그 최상승 진리를 말씀하신 것은 이법계거든. 법성원용 무이상 법계의 그 성리를 말한 것은 이법계라. 그 전에 저 위에서 말한 것이 이제 이근원통 법을 말할 때 뭐 삼마발제나 삼마타나 선나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의 진리의 최상승법. 그건 이법계죠. 이법계와 사법계를 다 말한 거예요. 보통 다른 그 소승 인천경에서는 사법계를 주로 말했죠. 삼계 육도 그것을. 다른 그 재생경제는 주로 이법계를 많이 말하죠. 그런데 능엄경은 지금 사법계도 굉장히 상세하게 지금 설명해요. 능엄경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게 별로 없잖아요. 지장경은 그냥 지옥이 있는 것만 말했지 능엄경처럼 이렇게 자세한 원인부터 규명을 해가면서 이렇게 지옥 같은 것 설명한 것은 지장경에는 없어요. 능엄경에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지옥에 관한 거예요. 아나나, 이들은 모두 이 저 모든 중생들이 자업소감이라. 자업으로 얻은 바라, 느낀 바라, 감득한 바라. 자업자득이죠. 자기가 업을 지어서 지옥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지옥의 과보를 받는 거지 다른 문제는 없단 말이죠. 감옥소가 있어봤자 아무 소용 없잖아요. 감옥소 갈 죄를 안 짓고 감옥소에 안 가면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와 같이 지옥도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이 지옥에 갈 업을 지어가지고 또 지옥에 들어가거든. 그게 자업 소감이라. 자업으로서 얻은 바라. 십지빈을 지어서 육교보를 받느니라. 능엄경에 십지빈과 육교보가 나오죠.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그 과정이 십지빈과 육교보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게 된다 말이죠. 열 가지 그 좋지 못한 업습의 원인을 십지빈이라고 하고 또 육교보를 받는다. 여섯 가지 육근에 보이거나 들리거나 냄새로 맡아지거나 그런 등등을 육교보로 말했죠. 전번에 것이 이제 생종 순습하고 사종 별류라고 나왔죠. 예? 그것이 여기에 이제 살아생전에 지은 것이 십시빈이죠. 예? 그게 순습에서 나온 거고 육교보는 별류에서 나와요. 죽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요. 칩칩이는
집집이는 생전에 지은 순습에 해당이 되고, 육교번은 이제 사종 별류라고 나왔죠. 오늘은 왜 그래요? 육교번은 이제 여섯 가지를 말한 것은 육군에 보이거나 들리거나 그런 것을 육으로 말한 거예요.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육군을 가리키는 말이고, 열 가지 칩습은 밑에 다 나오지요. 음습부터서 나오죠. 음습이나 또는 것이 저 그 다음에 탐습이나 또 만습이나 탐진치만 모두 그런 거요. 그런 것들이 열 가지 조치 못한 그 번뇌를 자아내는 그 악업을 짓는 열 가지를 익히는 것을 칩습이니라. 인과 응보하니까 이것이 기본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결과를 받는다 해서 이건 인이면 이건 과가 되죠. 과보. 원인 과보. 열 가지 원인, 열 가지 그 죄를 관습적으로, 상습적으로 죄를 범한 원인 열 가지를 밝히고, 또 여기는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요. 여섯의 과보. 이걸 육교보라. 교란 말은 그것이 나타난 것을 교라고 그래요. 얽히고 설키고 가는 것, 교. 교류한다, 또는 교통, 여러 가지 그 교제한다, 가지요. 사람이 사귀는 것도 교제한다고 가지요. 남자나 여자나 친구 또는 사람 사귀는 것, 교제를 가든지, 교류를 가든지, 교미한다도 저자 쓰죠? 예? 교미하는 것.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여섯 가지로 나타나는 그, 얽히어서 나타나는 것을 육교보라고 해요. 무엇을 십인이라고 하느냐? 줄여서 십습인을 줄여가지고 십인이라고 했죠? 어떤 것을 열 가지 십습인이라고 하느냐? 아나나 첫째는 음습으로 교접함이 서로 맞춰가면서 바라며 서로 남자나 여자나 문질러야죠. 문질러서 거기서 음을 하게 되니까 행음을 하게 되니까 그것은 교접한 것이 서로가 두 남녀 몸을 문지른 데서 그것이 음습이 바란단 말이죠. 연마하여 쉬지 아니하므로 연마해가지고 쉬지 않고 계속 그걸 좋아하고 즐기고 그걸 익히기 때문에 큰 과강이 있어서 그 가운데에서 발동을 하는 한다. 불빛이 나오죠. 마치 사람이 손을 서로 문지르면 이 두 손을 이렇게 자꾸 문지르면 따뜻한 이 따뜻한 문양이 나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가운 것은 될 수도 없겠지 뭐. 따뜻해야 되죠.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이 따뜻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냉정한 것은 그건 좋은 현상이 아니죠. 따뜻한 온정을 베푸는 것이 인간이 좋은 그런 사람다운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쌀쌀맞게 너무나 쌀쌀하고 냉정한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고 차가운 것은 인간이 살 때는 따뜻하고
죽으면은 서늘하니 얼음장 같이 차갑거든. 그러니까 차가운 것이 별로 좋은 게 아니라. 사람이 살아 있을 때는 따뜻하고 죽어 있으면은 얼음같이 차지 차요. 그래서 냉정 온정도 그와 같은데 여기서 이제 불이 난다고 하는 것은 음화를 말한 거죠. 그 전에 내가 말했던 그 정다산이 것이 저 알아냈다는 것이 바로 등엄경에 이런 거다뇨. 정다산이 때 어떤 주막에서 청춘 남녀가 하룻밤 잤는데 그냥 불도 안 났는데 그 방에서 그냥 두 시체가 그냥 다 타서 죽어버렸어요. 그 사인을 밝히지 못했는데 정다산이 그걸 밝혔죠. 두 청춘 남녀가 지독하게 음화가 발동을 해가지고 어지간히 좀 했으면 되는데 몰라고 타서 재가 되고 숯이 되고 할 정도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재가 되고 숯이 되도록까지 그렇게 할 정도로까지 해서 그래서 한 거라고. 그 원리를 능엄경에서 알아내가지고 정다산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로 구명을 했죠. 만약에 불났으면 방구들 방바닥이 탔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가 불이 나가지고 타야 되는데 왜 두 청춘 남녀만 다 고스란히 타버리냐 말이야. 정녀를 참 불태웠구만. 청춘을 불태웠어. 예? 그 사람이야말로. 그게 이제 십수인에 대한 음습을 말한 겁니다. 두 번째 그 두 가지 이습이 서로 불탐으로. 이습은 혼자는 들 수가 없죠. 상대가 서로 있어가지고 두 가지 음습을 자아내니까 그 두 가지 이습이 서로가 불이 탐으로 불탈 연자요. 그 결과는 자 나쁜 철상이나 도웅주. 이건 지옥이죠. 철상지옥. 도웅주 지옥. 구르쇠로 되는 기둥나무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밑에 불구쟁이에 들고 하는 쇠로 된 평상과 도웅주로 된 지옥 등 여러 가지가 있느니라. 화탕지옥이니 모두 냉열지옥이니 그런 지옥이 있다. 그러므로 시방의 모든 일체 부처님께서는 일체 열애가 음행을 지목하여 욕화라 하고 애욕은 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보살은 음욕을 보되 불구쟁이를 피하는 것 같이 이렇게 간다 말이죠. 여기에 이제 이습은 현행과 종자라고 말했죠. 업습과 종자라고. 이습이 다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종자와 현행으로 봐도 되고 반드시 이런 것을 업습을 자아낼 때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도 이습으로 봐도 되고 절대적인 존재에서는 나오기가 어렵죠. 뭔가 오락도 할 때 상대가 있어야 되고 도적질을 할 때도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도적질하는 자기 자신이 있어야 하고 도적질할 물건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탐습이 교계함이 탐습 탐내는 그 관습이 서로가 얽히고 계산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해타산을 해가지고 탐내지요. 나한테 손해가 된다면 탐낼 마음을 전혀 안 내겠지만 이것저것 따지고 보면 저것이 욕심이 난다고 탐낼 수 있는 대상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 계산이 빤해가지고 다 그런 탐습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런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교계라고 해요. 함께 계산하는 것이 흡취함에서 바란다. 흡취라는 빨아당기는 것이 흡취죠. 어린애가 엄마 젖꼭지를 빨듯이 그렇게 빨아서 이렇게 흡수하는 즉 말하면 인력처럼 당기는 힘과 같이 욕심이 나니까 저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들라고 하는 것이 급취라요. 급취하면서 바래가지고 흠남하여 쉬지를 아니한다. 금남이나 빨아당겨서 잡을남자 잡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라고 탐심을 내는 탐진치 삼독의 그 아까 음습을 제일 먼저 말한 것은 안한존자가 받은가 하고 그건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탐진치 순서는 탐진치인데 음탐치로 나왔죠? 음이 더 먼저 나왔어요? 탐이 제일 먼저 나와야 할 텐데 다음에 나온 것도 그 원리가 그거요. 지수화풍 4대에서도 화대가 먼저 나왔죠? 불이 음습에 통하니까. 그러므로 그 지옥이 여기는 나쁜 것만 지금 지옥에 관한 것만 설명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적한 또는 견빙이 그런 지옥이라 적한지옥 굉장히 영하 몇백도까지 내려가는 적한과 굳은 얼음이 그 가운데서 동렬하나니 그런 한빙지옥 같은 지옥이죠. 얼동자요. 냉동이라는 동자. 마치 사람이 입으로 기운을 빨아들이면 냉촉이 생기는 것 같다. 입으로 이렇게 기운을 알면은 차분 기운이 입속으로 통하죠. 그와 같이 탐습은 빨아당기는 그런 흡인력이기 때문에 그 흡인력의 지독한 그 지나친 탐심이 결국에 한빈지옥의 결과가 생기게 된다 그 말이죠. 그 이습이 서로가 능가함으로 서로 이것저것이 엎치락 뒤치락 서로가 아까 탐습에 대한 종자현에 또는 탐습의 이것저것 두 가지 이습이 서로가 능멸함으로 춥어서 벌벌벌 떠는 것이 타타 바바 나라 그런 거예요. 춥을 때 덜덜덜덜 이렇게 떨죠. 그 모습을 그 소리로 표현해서 타타 타타 파파파파 뭐 나라 나라 세 가지는 추위에 떠는 그 모습을 소리로 표현한 것이요. 푸른 연꽃, 붉은 연꽃, 흰 연꽃. 이것은 지옥에서 좋지 못한 푸른 연꽃처럼 얼음이 엉긴 그 지옥을 청년 한빙지옥이죠. 백년 한빙지옥, 또 정년 한빙지옥. 그 저 빙산이 이렇게 있는데 태양이 비치는데 빙산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이죠. 연꽃 모양으로도 보이기도 하고 촛대 모양으로 보이기도 하고 저는 그릇 모양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빛깔도 청색으로 홍색으로 백색으로 여러 가지 찬란하게 휘황찬란하게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그와 같이 그 지옥의 그 한빙지옥 그런 그 적상지옥들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은 지옥에 대한 명칭입니다. 백년 한빙 등의 여러 가지 지옥이 있다 말이죠. 그러므로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다구함을 지목하여 많이 구하는 것을 지목해가지고 한빙이라고 이름하고 탐수라고 이름하고 탐내는 물 보살은 탐하여 구하는 것을 보되 장애를 피하는 듯 한다 말이야. 장애라는 것은 병장자 가령 저 고열자 같은 그런 병 고열자 흑사병 같은 건 굉장히 나쁘죠. 그 바다에 들어가면 모두가 큰 병을 앓게 되니까 그런 병의 바다 장기의 바다를 피하는 것처럼 보살은 그걸 이 탐습을 굉장히 두려워해서 멀리 피한다 말이야. 부처님은 이 탐습을 탐수라고도 한다 말이야. 탐수라고 도천 탐수가 있었죠. 중국에도 도천을 아무리 가난해도 도천 물은 마시지 않고
아무리 없어도 탐수는 즐기지 말라고 그런 말이 나오죠. 이상한 그 샘물도 도천수가 있어요. 도천, 도적샘이 있고 물도 탐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글자만 말만 명칭만 들어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도천을 마시지 말고 탐수를 맛보지 말라고 즐기지 말라는 말이 있죠. 내가 그 전에 한번 말했죠. 저쪽에 주죽박죽 그 직장에는 안 간다고 아예. 다른 식당도 많이 있는데 뭐 하필이면 주죽박죽 그 식당에 가서 먹을 게 뭐 있어요. 이름부터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옛날 성현 군자는 가난하거나 아무리 목마르고 어렵더라도 도천과 탐수는 마시지를 아니한다. 도천 탐수는 나쁜 것을 말합니다. 도적샘이고 탐내는 우리니까 그걸 멀리하는 거죠. 그만합시다. 이제.